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레위기 23장과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또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또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완벽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복된 날들의 모형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기쁨의 날들을 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합의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3장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안식일서부터 일곱 번의 절기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나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개의 절기가 순서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입니다. 이 3절 한번 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의 율법으로 제정되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쉬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해방되고 또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세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은 그거랑 같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만큼 일주일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려진 주의 날이지만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라고 드려주신 것입니다. 또는 말씀에서 보면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 하루의 안식을 온전히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이 4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현재의 삶에 감사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이 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먹지 않는 무교빵을 먹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데 그 이유가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할 때의 고통과 또 그때 힘든 것을 기억하고 이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은
급하게 출애굽하는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드리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코로나도 다 방역수칙이 철저히 진행되어 있으니까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9절서부터 14절까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수확된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한테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대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를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또 어떨 때는 요제, 뭐 거제, 이 전제, 이래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제사에는 이 방법과 목적이 있어요. 드려지는 방법과 목적. 그러니까 드려지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화제 다 태워 드리는 거고요. 요제와 거제와 전제를 드려요. 근데 요제와 거제는 흔들어 드려요. 근데 흔들어 드리는데 이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에 따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법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초실절 행사,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기 전에는 누구도 수확한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복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 규정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는 이 오순절입니다.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농경지인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초실절.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첫 열매를 드린, 흔들어 드린 그날서부터 50일 지난 날 드려지는 날입니다. 새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리 수확이 다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물을,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때 드려지는 이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교병, 그러니까 유교병이란 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진 이 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누룩을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왜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들어간 빵을 드리겠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풍성한 수확을 드린 것에 대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수확을 축하하며 즐기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참 멋쟁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절기에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뱉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또 흘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보아스가 룻이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삭을 많이 남겨놓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성향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23절서부터 25절까지 얘기하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이 나팔절은 7월 1일 날 불게 되는데요. 이 7월 1일 날은 유대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날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유대에는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력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태양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오다 보면 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민간력은 7월 1일 날이 1월 1일 새해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력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있는 1월 1일이 종교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태양력은 언제입니까? 나팔절이면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9월에서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7월 1일, 또 일곱 번째는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달인 이 나팔절에는 민간들이 새해를 축하하는 그런 날이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일곱 번째 안식의 달이기 때문에 안식의 달 첫날에 성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루 종일 나팔을 일정한 간격으로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을 하죠. 19 하면서 새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나팔절은 새해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26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개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매년 7월 10일에 지켜드리도록 하였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성결케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음식을 요리하고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이 사소한 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데 7월 9일 날 저녁서부터 7월 10일 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저녁 12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9일 날 저녁서부터 10일 날 저녁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서부터 한 주간 지킨 이 초막절기는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을 저장한 후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장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뭉쳐서 모든 것을 수확해서 저장해서 또 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어떨 때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열매를 수확해서, 영적인 모든 열매를 수확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절기예요. 이 절기는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과 같은 어려웠던 광야 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과 또 오순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만은 반드시 예루살렘 중앙 성수에 모여서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 성소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당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우상 숭배의 악습을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찬양과 경계와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된 절기가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삼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신약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어요. 주님께서 유년 시절서부터 이 공생의 시작까지 생활하셨던 곳이고, 또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2절서부터 3절까지 세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유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저 마리아의 아들 아냐? 저 목수 아냐? 우리와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형제 아냐? 저 애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워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이 이 고향에서 친척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어떤 반응이 예수님이 나오시냐면은 고향 사람들의 이 권능을 많이 베푸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권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권능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저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기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음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실까?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불신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흔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내가 잘 안다라는 그런 내가 인정해 놓는, 내가 한정해 놓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이 나사렛 사람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될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주의 정도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것은 뭐예요? 신앙상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나사렛 고향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받지 못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나사렛 사람과 같은 고정관념이 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냅니다. 그들을 내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주셨고 또 전도인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와 전도 여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으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식사도 거르신 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지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위임하셨어요.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에 이상이 여기 뒀더니 이에 모든 천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이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라고 그래요. 또 많은 것을 사람을 접촉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룹 목자 생활을 할 때, 평신도 목자 생활을 할 때 저희 목원하고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나가서 교회 주보를 이렇게 돌리는데 어느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주보를 주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도 그렇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나도 교회나 한번 나가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초인종이 눌리면서 은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주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많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7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 전도는 은사와 또 전도는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대1 교제에 보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교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언제 이렇게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선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전도는 여러분 사역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올 한 해 나도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이 빈자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13절에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 따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를 힐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를 믿을 것이며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성숙된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천일 기도 중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세 번째 1000번째에 동참하는 저희 한 분 한 분 돼서 1000번째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찬양 드립니다. 굶주림에 갇힌 저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덮고 눈물 새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안식일과 7대 절기에 대해서 이 규례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정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셨는데요.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 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것, 그럴 때마다 은혜 가운데 더 강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마음문이 열려져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 늘 겸손한 마음, 깨어진 심정으로,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 믿음을 빼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 아니고 매일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본전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코로나 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오.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파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영적 대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이고 막힌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주여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마음껏 축복하사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천번제 기도,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일천번제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